먹는 모습이 쭉쭉쭉쭉쭉. 안녕 여러분들, 구루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소라게, 문방구 앞에서 판매하는 그 소라게를 키울 수 있는 오늘 딸기 소라게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짜잔.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바로 딸기 소라게입니다. 자, 색깔이 우선은 붉긋붉긋해가지고 딸기소라게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수명이 적어도 10년 정도 살아가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한 마리를 이 방에서 키우시게 되면은 자, 반려동물로 굉장히 오래 사육할 수 있는 소라게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소라게를 좋아해서 딸기소라게를 많이 입양을 해왔거든요. 야, 집게벌 보세요. 자,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콕콕 박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와, 이 친구는 여기 딱 봐도 사이즈가 큰데 여기서 더 많이 커집니다. 여기서 거의 두 배가량 사이즈가 커지는데, 눈 보면은 귀여워. 눈이 약간 새우에 있는 그런 눈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앞에 더듬이랑 이제 식각이 있는데, 이 식각으로 이제 먹이들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집게로 집어서 먹습니다. 이 친구들은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뭐 암마루스, 건새우, 멸치 등등 다 먹습니다. 밥풀도 먹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우리 쪼꼬미들, 쪼꼬미 소라게들 넣어놓은 사육장이에요. 기본적인 사육 세팅으로 해놨고 이렇게 키워도 여러분들 손쉽게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저기 먹이 그릇 암마루스 넣어놨고, 여기랑 여기는 이제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민물 그리고 소금물을 넣어주는 자리인데, 오, 지금 하루 새 다 쭉쭉 빨아먹었죠? 아, 얘네들은 잠잘 때는 약간 버러우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박고 잠을 자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는 성장함에 따라서 몸이 커지면은 소라게, 이 소라 껍질도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소라 껍질을 주워서 자기 집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성장하면은 소라 껍질을 큰 거를 넣어줘서 집을 옮기게끔 해줘야 돼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 수초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도 넣어놓고, 바닥재는 코코피트, 그 다음에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그릇, 그 다음에 먹이를 넣어놓는 먹이 그릇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용품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이게 바로 2단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수생거북이 또는 소라게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이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 유리 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층으로 이루어지면서, 복층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여기가 은신처 공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가 많을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바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이거는 코코피트인데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슉슉슉 깔아주는 거예요. 자, 많이 깔아줄수록 좋은데 너무 높게 깔아주면 사육통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고 알아서 굴을 팔 거예요. 이렇게 깔아주고 2층은 2층 나름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각도여서 딱 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둡게 뚫려 있으면 밝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이쪽에도 얇게 깔아주면은 우리 소라게들이 되게 포근한 은신처도 같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사육장인데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다가 작은 소라게, 새끼 소라게 한 마리 정도 기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두 개씩이 넣어 있습니다. 이게 소, 중, 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는데,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두 마리도 기를 수 있고 더 커지면 여섯 마리도 기를 수 있는 사육장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주시고 이 물그릇을 크게 넣어줍니다. 사실 먹이그릇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물그릇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물그릇은 하나를 배치를 꼭 해줍니다. 나는 가끔 깔끔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먹이그릇을 작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세팅 끝이고요. 작은 소라게를 한 마리 넣어볼게요. 따라라따따. 따라따따. 야, 좋아요. 지금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움츠려든 모습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 한 마리 더 넣어도 되겠다. 예상외로 넓은데? 오,
예사롱이 넓어요. 자, 두 마리도 사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뿅. 뭔가 감지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더 놀라운 거는 야채도 먹고 육식도 하는데 식용 곤충도 먹어요. 제가 귀뚜라미도 가끔 한 마리씩 넣어주면은 다음날 싸그리 사라지더라고요. 먹성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말고 그냥 원식재료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주시면 사육하시는데 큰 먹이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소라기들은 벽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 사육장을 나오진 못합니다. 이렇게 먹이를 듬성듬성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사람 손길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도 생물인지라 사람을 알아보고 나중에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민물 이렇게 육지 생활을 하지만 바닷가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저는 해수어를 길러서 이 해수물을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소금물인데 그냥 뭐 맛소금이나 집안에서 쓰는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 또는 해수어샵에서 판매하는 소금을 타줘야 됩니다. 자, 집에서는 천일염 있죠? 엄청 굵은 천일염을 타주면은 그것도 먹고 정상적으로 잘 지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주면 되고요. 가끔은 이렇게 소금물을 주기도 하고 가끔 그냥 정수기 물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농도를 직접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물그릇이 두 개 있으면 더 좋고요. 자, 보세요. 저 더듬이로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슉! 와! 와, 나 지금 이렇게 손 이렇게 누려고 제스처만 취했는데 벌써 들어갔어.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소라게 사육장도 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생거북이 사육장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의 사육장에 소라게를 길러도 됩니다.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육장을 꾸며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나중에 커지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 나중에 소라 껍질을 바닷가 가서 가족들끼리 주워가지고 재밌고 즐거운 사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어렸을 때 이 소라게들을 가끔 달리기 시합을 해서 친구들이랑 내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 좋았는데 요번에는 달리기보다 사육하기 굉장히 좋고 귀여운 우리 딸기 소라게들 많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추억의 소라게를 다시 접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씩 연락 주세요. 가끔 이거 먹자 하시는데 조심하세요. 어허 까불어.